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.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.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. 크신 사랑 찬양하리.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. 내가 구원 받은 증거 기뻐 찬파하리라.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. 크신 사랑 찬양하리.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.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.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. 크신 사랑 찬양하리.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.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.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. 크신 사랑 찬양하리.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. 지난 2,500여 년의 긴 세월 동안 언약궤가 실종되어 왔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, 그동안 그 행방에 대해 여러 가설들과 추측들이 난무할 가운데 언약궤를 찾으려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. 그런 가운데 수년 전 권위 있는 고고학자이며 독실한 크리스천인 란 와이어트가 성지